부산 서면 결혼식장에서 일 보고 2호선 사상역에서 부산 김해 경전철로 갈아타서 김해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꽃인 AI란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현실로 무인 운전되고 있는 경전철이 달리는 것을 보니 미래의 기술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급한 회전 반경도 큰 소음과 진동 없이 부드럽게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멋진 조형물처럼 보이는 큰 저수탑이 보입니다. 회전을 하면서 김해공항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금방 김해공항역에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김해공항역에 도착했습니다. 구름 위로 나르면서 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한 마리 새가 고공의 상공에서 나르면 하얀 구름이 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구름이 마치 하늘에 펼쳐놓은 솜사탕 같기도 하고 목화스물 배단처럼 깔아놓은 듯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구름과 함께 두둥실 날아 계속 이쪽으로 날아갑니다. 구름 위로 나르기 때문에 떨어져도 하나도 안 아플 듯 싶습니다. 구름이 없는 날은 없는 대로 파란 창공에 열리는 지상을 볼 수 있고 구름 있는 날은 멋진 구름이 선사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상 상태가 좋아 갑자기 동체가 극강화하는 터블런스 없이 부드럽게 순항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름 위에서 보는 축구 경기장 모습으로 보입니다. 구름과 불빛이 어우러져 녹색의 신비한 색이 멋있게 보입니다. 저 경기장에서는 라이트를 켜고 흥미롭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겠죠. 어떤 경기인지 참 궁금해집니다. 다시 도시의 불빛이 구름 사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보는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보는 도시의 모습은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는 모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불빛을 따라 길과 집들의 모습들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도심 상공을 조감도처럼 한눈에 보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밝아진 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좀 더 뚜렷하게 보여 한눈에 경기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로 가까워지면서 어둠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도시의 불빛의 모습과 함께 도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따라 도로 형상이 보이고 지역 구역들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도심 상공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공에서 보는 도심의 모습은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천천히 도심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선명한 불빛의 도시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잘 놓인 고속도로가 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고속도로 지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밑의 도로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상공에서 보는 모습은 편안한 도시의 모습입니다.
비행기가 좀 더 밑으로 내려와 불빛과 도시가 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는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활주로 근방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